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의 강의 콘텐츠를 통해서 돈을 번 방법과 관련돼서 간단한 촬영법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르고, 내지는 간단한 촬영 준비법이라는 주제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저의 강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간단한 촬영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본다라면요. 예,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첫 번째 워낙 카메라가 잘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 정도의 화질이나 이 정도의 음성을 넣기 위해서는 대단히 고스펙의 카메라가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카메라 화질도 좋아졌고 특히 중요한 건 마이크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저도 참 옛날에 이렇게 영어라디오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라디오 이런 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컴퓨터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마이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러한 어떤 촬영을 통해서 자신의 강의를 올리고 또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제대로 된 촬영. 근데 자기가 손으로 들고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셀카봉 같은 경우도 손으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사용 삼각대를 놓고 셀프 촬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콘텐츠, 소소하지만 생활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죠.